한맘 아파트에 이번에 지금 부임해가 가신 지가 작년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아, 6개월 좀 넘으십니다. 6개월 좀 예, 계셨죠. 예, 예, 예. 그 갔을 때 한맘 아파트 관리 책임도 관장님이 갖고 계신 거죠? 예,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자마자 좀 이상한 거는 발견을 못했습니까? 네, 저도 뭐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신천지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계속 직원들도 있었을 텐데, 네. 거기가 그 신천지 그 교인분들이 복장이 다르고 다 이렇게 젊은 그 여성분들이 한꺼번에 다니고 이랬다는데 그런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예, 저는 전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밑에 직원도 예. 전혀 몰랐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일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복지관장님이 예. 여기에 신천지 교인으로 보이는 여성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대구시에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나오던데요?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예. 그 신천지 관련돼서 보고한 게 없고요. 예. 그 이제 그 신천지 교인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복지관에서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보건소에서 많이 오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 그런 발생자가 있다 하는 그런 동향보고입니다. 그러면 앰뷸런스가 오고 확진자가 생겼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까? 예, 예, 그렇죠. 이제 보건소에서 이 부분은 개인 정보라서 우리 복지회관에 통보해 주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 기관인데. 아, 그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그 달서구 보건소에서 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묻고 해도 개인 정보라서 그 가르쳐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관장님께서는 확진자 나오고 보건소 앰뷸런스 오니까 알았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며칠입니까? 그게 한 21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하고 조금 사실이 다른 것 같아서 자꾸 묻혀봅니다. 저는 어떤 언론 보도에 보니까 관장님이나 아니면 종합복지 관장님이 아니라도 종합복지관 측에서 여기에 젊은 여성분들이 다닌다고 해서 대구시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보고해가지고 대구시가 거기에 그 보건과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그래서 그 입소자들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이제 앰뷸런스도 오고 확진자가 많으니까 아마 그 전수 조사를 아니 그러면 싶다.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왔어요. 아니면은 뭔가 이상한 기미를 포착이 되면 전수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입소 시설에 공장님. 그건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 복지관에서 복지회관에서 저희들한테 동향 보고 온 거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앰뷸런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 여기에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걸 알고 거기에 대한 동향 보고는 몇 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로 못 나갔는 거는 그 당시에 보면은 하루에 200명, 300명 막 그 신천지 교인들이 확진자가 증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어디에 집중을 했나 하면은 아파트보다는 신천지의 교인들 중에서 그 유증상자 우리가 사전에 조사하니까 1,100명이 있었는데 그 유증상자를 빨리 격리시키고 검사해서 병원에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느라고 아파트에는 그런 현상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먼저 알고 거기 전수를 했다 이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시고 아니 이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은 그 내용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확진자 생기는 사실이 가니까 보건소에는 확진자를 자가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 주위에 접촉자 있으면은 자가격리시키고 그 사는 데는 또 소독을 하고. 이런 방역 그러니까 국장님은 자꾸 사원을 했는데 저 그쪽 신천지 명단을 받아서 대구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서 전수조사를 방역당국이 먼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이라서 그래서 그것도 격리한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글쎄 내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처음부터 그래 했는 게 아니고 아까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다가 보니까 종합복지회관에서 여기 환자가 자꾸 나온다 이런 보고가 올라와서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어제는 예를 들면은 뭐 5명인데 오늘 9명이네 자꾸 나오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역학조사팀이 있습니다. 그 팀 보고 그 아파트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나가갖고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신천지가 사는지 뭐 누가 사는지 전혀 몰랐지.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MBC 보도에 의하면 사전에 인지를 했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고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더기 감염이 나왔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데 그래 거기를 해가지고 대구시가 종교까지 물었는데도 불었다고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다니까요. 보셨지요 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사실 그 언론 보도는 100%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사태의 팩트는 당최 뭐라요? 팩트가 아니라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신천지 교인이 많이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중에 환자가 확진자가 자꾸 나오고 해서 역학조사관이 가서 조사를 해보고 그래 하니까 아 그게 신천지가 많이 살더라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한마음 아파트 입주자를 받아주는 것은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어디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아 종합복지회관에서 봤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예. 입소 시설을 해주는데 예, 예. 그래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그 안에 직원들이 그분들이 복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항상 젊은 여성분들이 한꺼번에 밤늦게 다니고 그걸 몰랐습니까? 좀 심한 말로 하면은 송구하지만 직무태만인데요. 그럼 누가 봐도 그래 젊은 여성분들이 밤늦게 그렇게 언론 보도에 나와요. 밤늦게 와가지고 무슨 검은 바지에 같은 똑같은 브라우스를 입고 쫙 올라오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조금 언덕배기 아닙니까? 거기 올라가는데. 예, 잠깐 오르막입니다. 계속 몰랐다 하고 대구시장은 그렇게 이게 알면서도 발표를 늦췄다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일반 그 언론이나 시민들께서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당시에 하루에 200명, 300명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그 방역 대책에 신경 쓰느라고 아파트에서 그런 고위험군이 있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집단, 근접 이런 거 다 나왔는데 그래서 그 교인들이 모여 있는 거에 대해서 벌써 방역 그 본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냈었는데 몰랐다 하면 예, 아니, 그 해당 국장님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뭐 알았는 걸 뭐 몰랐다 할 이유도 없고요. 사실은 그때는 전부 신천지 교회 중심으로 그걸 조사하고 또 조사했는 사람 환자가 쏟아지니까 신천지 측이 아파트가 위치한 복지회관 정문 바로 앞에서 대놓고 포교 활동을 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여기 안 왔었어요. 사람들이 전도하러 작년 10월 때 11월 때 있잖아요. 엄청 많이 매일 거의 바로 옆 주택가 사람들도 신천지 교인들이 복지회관 인근에서 늘상 전도하러 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굉장히 컴플렉 같아 지면서 꿈이더라고. 아파트 한 방구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저한테 혹시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금 신천지 때문에 이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친구가 있다. 그 친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21일 날 의대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바로 그래 들어간 게 아니고 한 22일이나 이 정도 들어갔다고 봐야죠. 동양보호를 이틀 하루 내지 이틀씩 이래 해서 대구시가 4일에 이런 역학조사를 시작했는데 왜 바로 다음 날이나 당일에 발표를 하지 않았는지 4일
날 조사하셨는데 발표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아까 질문 나왔었는데 답변 안 하셨었거든요. 이 한마음아파트 3월 4일날 최초 인지하셨는데 발표를 왜 어제서야 하셨는지. 제가 병원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브리핑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